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4년 8월 7일 갭상승 예상 기준 분석해드리고 8월 6일 상한가 급등 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락은 어느 정도 이제 멈춘 것 같아요. 그쵸? 예, 1차적으로 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됐는지 미국장이 빠졌음에도 우리나라 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일본은 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급락세는 멈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갈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서 오늘 밤도 잘만 넘어가면 이제 급락장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하다가 2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1차 하락이 나온 거에 비해서 2차 하락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지금 미국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어디서 뭐 했는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악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처럼 뭐 급락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0.8% 상승 중이니까 나스닥상 선물이.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차 하락도 좀 준비를 해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부터 좀 보죠. 예, 미국장 한번 보고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저께 봤던 건데, 어저께 보고 또 떨어졌거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어제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뭐, 지금 이 추세가 오늘 돌린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단은 27,600 정도, 그죠? 37,600인가요? 예, 37,600 정도 있다는 저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세번 이상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쌍봉으로 무너졌죠.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쌍봉으로. 이전에도 마찬가지. 급락을 했을 때 보면, 급락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쌍봉으로 이렇게 쌍봉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를 하든 돌파를 못하든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폭은 여태까지 추세를 갖다가 깨긴 했지만 이렇게 3일 동안에 급락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빠지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보죠, 나스닥. 나스닥은 조금 더 심하죠. 나스닥은 쌍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1차적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고점에서, 요것도 이제 약하게 쌍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2차 하락이죠. 2차 하락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살짝 돌려놓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돌려놓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저점을 갖다가 한이 정도에다 주고, 왜? 추세선이 무너졌으니까. 저점을 갖다가 15,250 정도, 저점을 두고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횡보를 하다가 또한번 꺾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까지 꺾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P 마찬가지예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자, 저점을 갖다가 깨버리고, 물론 살짝 올려놓긴 했지만, 역시나 여기도 최저점 5,000 언더에다가, 2차 하락 선을 갖다가 그어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승이 확실하게 나오려면은 여기서 긴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거나 추세가 상당히 돌려야 되는데 지금 글쎄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고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날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실적 발표 난날 만약에 실적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은 아침에 올라왔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뭐 계속 매도였지만 오늘은 실제적으로 아침에 매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분봉이 왜안 나오죠? 자,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크게 들어왔죠. 그죠?
그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매도 매수 그 다음 매수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부터 쭉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짧게 짧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후장에는 좀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지금 빠진 상황에서 끝났지만은 시간외에서는 동시 효과는 조금 올려서 마감이 됐어요. 자,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제가 이제 추세선과 사드 신호를 한번 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수 크게 나왔고요. 여기서 매도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요거 매수. 그 다음에 이제 10시 넘어서부터 계속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금 하방으로 지금 계속 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가 중요하죠. 여기서 아침에 매수 신호가 떴잖아요. 그쵸? 매수 신호도 뜨고, 여기 고점에서는 매도 신호 뜨고, 여기 저점에서 매수 신호 뜨고, 요렇게 해서 사드 신호대로 보시거나 아니면, 예, 요 컬러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시면 선물 매매는 이 추세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점과 고점은 사드 신호가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잘라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는 추세선을 보는 게 훨씬 더 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오늘 지수,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나? 미국은 아이 뭐 저기 뭐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2%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3.3% 올랐고요. 어제 하락분에 반 정도. 반이 뭐예요? 반도 뭐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반도 못 메꿨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신히 어제 반 정도를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시장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개별적으로 종목들 움직임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시장에 안 좋든 좋든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DXVX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 들어갔죠. 위고비에 3분기 국내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DXVX 비만 치료제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고요. 자, 스페코 전쟁 관련한 종목. 제가 아침에는 휴니드가 대장이었거든요. 휴니드가 대장이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스페코가 중간에 대장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하고요. 자, 휴마시스 진단키트 쪽이죠. 자, 코로나19가 계속 변형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휴마시스가 움직임 나는데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한 110만 주를 샀어요.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변이가 나오면서 계속 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휴마시스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SG. 요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우크라이나 도루복권 사업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SG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스콘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슈가 지속되는 것 같고. 현대 바이오랜드 뉴스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왔고. SK 이터닉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서 뭐 상업운전 개시했다는 것 때문에 SK 이터닉스가 확 오전에 올렸는데 오후장엔 좀 조정을 받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블랙 먼데이보다 약한 조정 과열은 이제 안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 예, 아직 멀었다.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이 이제 실적들을 갖다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생산자 지수나 소비자 지수, 그 다음에 실업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실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저도 천천히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지. 뭐 저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하죠.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뭐 어제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버티신 분들 있을 텐데 어제 버티신 분들은 한반 정도는 복구가 된걸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손절하신 분은 오늘 단기 매매 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종목들이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 거의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보시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뉴스나 이슈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DXVX 위고비 3분기 국내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비만 치료제 테마로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 스페코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업체 전쟁 테마죠. 전쟁 테마로 움직여 나오는데, 항상 휴니드, 어제는 이제 휴니드가 대장이었거든요. 휴니드가 대장이었는데 스페코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빅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나왔지만 실제 스페코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미국은 이미 지금 뭐 미군 부대가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가 하나 빵 터지면 또한번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나중에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관과 와인이 같이 산 종목이 세 종목이 있네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은 생각보다 지금 견조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에코프로도 실제적으로 어제 급락세를 갖다가 오늘 거의 다 복구를 했어요. 12% 올랐고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침에 일단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온 자리 보면 딱 맥점이죠. 그죠? 맥점인 거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이제 11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수급이 외인 수급이겠죠. 그 전에 아침에 살짝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뭐 어제 손실 난 거에 반 정도 복구가 됐네요. 자, SK하이닉스. 아,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가 갭으로 떠가지고 아 요거 오늘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쭉 빠졌죠. 그죠? 다시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다시 쭉 빠졌고 어쨌든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오늘 예, 기관에서 25만 주, 그 다음에 외인이 약 24만 주를 매수를 했고 하나오셔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약 40만 주, 그 다음에 외인이 10만 주 정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관에서 15만 주, 웨인이 32만 주. 에코프로는 이제 관중에다 올려놓고요. 예, 요거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침에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보는 게 좋죠. 그죠?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라는 종목은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바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수급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어저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외인이 17만 주, 기관에서 1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쵸?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좀 한쪽으로 몰려서 산 종목 한번 볼게요.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기관에서 24만 주를 샀네요. 일진전기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반등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려놓은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아침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빠졌죠. 빠졌다가 저점에서 다시 올라와서 크게 올리는 걸알수 있고 아마 기관들이 매수세가 여기에 들어왔겠죠. 그죠? 여기나 마지막에 여기서 들어왔을 가능성 높습니다. 금양,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 요거는 외인이 약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움직임 나왔고요.
어제 떨어진 만큼 그만큼 다시 반등을 해놨고요. 재룡전기 요거는 아침에 세게 올라오던데 19%까지 올랐습니다.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왔는데 얘도 중간에 한번 빼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때가 선물이 확 밀릴 때였어요. 그죠? 선물이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치면서 선물이 밀릴 때였는데 그래도 지금 예, 선방을 하면서 잘 버틴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면 선물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매수가 확 나왔다가 10시서부터 외인이 매도 치면서 하방으로 빠진 거죠. 그죠? 예. 그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개월 고점 돌파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다 했나요? 아, 시젠이에요. 에코프로는 아까 했고, 시젠도 있네요. 시젠. 그죠? 에코프로, 시젠. 시젠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뭐, 요것도, 외인들이 약 16만주 정도 순매수한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1개월 고점 돌파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자, 고점 돌파 거. 자, 휴마시스, 갭 떴죠? 예, 움직임 나온 거, 여기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계속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거고, 종가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현대바이오 랜드죠. 예, 현대바이오랜드도 고점 돌파하고 움직임 나왔는데, 요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 쪽, 종근당. 예, 오늘,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지금 어제 하락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죠. 지금 요즘 제약 바이오들 엄청 좋아요. 그죠? 제약 바이오주는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계속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휴마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쪽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지켜보죠. 자, 2023년, 2024년 8월 6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DX, VX. 자, DX, VX 오늘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 들어왔죠. 그죠? 위고비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아침에 출렁출렁 하면서 바로 상 붙은 종목이고요. 이렇게 수급 들어온 종목이 오늘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스페코도 아침에 1차적으로 들어왔다가 그죠? 1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휴니드는 빠졌거든요. 11시부터. 근데 지금 12시에 올라왔다가 막판에 세게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붙었습니다. 전쟁 관련한 종목 대장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빠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전쟁 관련한 이슈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아이빔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움직임이 제일 좋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0,000원 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때 말씀드렸는데 올라왔다가 다시 살짝 빠졌다가 살살살 오르다가 자, HTS에 뉴스 뜨면서 그때부터 겁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최고점 2만 원. 자, 100% 넘게 올랐었죠. 한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규주는 떨어질 때 잡지 말라고요. 떨어질 때 잡지 마라.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까지 나왔었거든요. 물론 살짝 마지막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올 때, 신규주들이 올라올 때는 단타가 가능해요. 그리고 밀리더라도 크게 안 밀립니다. 그렇지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박살이 난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지금 오버를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버 상한가 들어갔죠. 제가 이거 시간 내에서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들어갔고 내일은 이제 아침에 갭을 떠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갭 떠서 눌릴지 갭 떠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오버를 하신 분들은 잘 챙겨가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타 치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30%씩 움직임 나오니까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고점에 물린 물량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량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으로 상한가도 들어갔고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G. 자, 요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의 도로 복구 사업 관련한 아스콘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25%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것도 물론 뭐 중간중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다가 또 멈췄다가 고점에서 또 빠지죠. 계속 요즘은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다행이지만은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요즘은 수익보다는 손실 볼 확률이 높죠. 현대 바이오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수급이 들어오다가 고점에서 딱딱딱 꺾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꺾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한 2, 3%씩. 근데 단기 매매를 하셔야죠. 그죠? 2분기 호실적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이터닉스. SK이터닉스는 아침에, 예, 아침에 되게 세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거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밀렸다가 지금 1차 얼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졌어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빠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양봉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죠. 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양봉이라고 치고, 예, 이렇게 양봉으로 되면 이게 어떤 차트죠? 실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여기서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죠? 이 차트랑 이 차트랑 같은 차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양봉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여기서 벌써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밀린 겁니다. 그래서 SK이터닉스는 시간으로도 조금 밀렸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자, 미국 AI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유, 이런 거는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말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약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국제약품도 요것도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이죠. 그래서 아침에 제약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토비스. 자, 스마트폰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 2분기 실적 호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온전선. 아침에 제일 세게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가 전선 테마였죠. 가온전선 그다음에 그 대한전선, 대원전선 얘네들이 움직임 나왔는데 최대 주주 LS전선이 장내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요것도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는 괜찮긴 한데 지금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멈춘 다음에 그냥 급락을 해버리죠.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량주든 뭐 잡주든 상관이 없어요. 저가주든 상관이 없이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한 템포 늦게 사시는 게 요즘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가온전선. 자, 랩지노믹스. 요것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 어제도 움직임 나왔었고 오늘도 세게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온 종목입니다.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는 전력시장 확대, 그 다음에 전력설비,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있죠.
전력을 갖다가 지금 최대한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일진 전기가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본다 그러면 뭐 스페코, 그죠? 예, 스페코랑 휴마시스 정도. 전쟁 관련한 이슈, 요두 종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자, IBM 테크놀로지 제가 시간 내에서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번에, 예, 비슷하게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일 아침에 한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수익 내시면 되고, 또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타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스틸. 아주스틸이 뉴스가 떴습니다. 동국 CM 대상으로 해서 5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그럼 아주스틸은 이제 동국 CM으로 아주스틸이 넘어갔단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고, 얘 때문에 지금 동국 CM도, 예, 동국 CM도 지금 같이 움직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동국 CM이 시가총액이 더 쓴가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총 2천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예, 아주스틸은 1,500억. 근데 인수를 해버렸네요. 500억 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뭐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내일 둘 중에 하나겠죠.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항상 시간에서 3자 배정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심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STX 그린로직스. 이거 해운 관련한 종목이죠. 요즘은 흥하해운보다는 요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그 해운주들이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STX 그린로직스를 대장으로 보시면 되고, 대한해운. 대한해운은 잘안 움직이는데. 그죠? 요거 5% 이등주 흥하해운. 요게 지금 오늘 10% 올랐는데 시간으로 4% 3등주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은 요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리바트. 자, 현대백화점 중동점 리바트 토탈 팝업스토어 오픈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어쨌든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요것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돌긴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액세스바이오. 액세스바이오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한 종목, 코로나19 관련한 종목 4% 올라왔고요.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죠. 예, 3% 올라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코로나 관련한 종목은 휴마시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국 석유. 자, 에너지 관련한 종목, 한국 석유랑 GSE랑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둘다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벤트가 나오면 또 한번 급등을 할것 같긴 한데, 뭐 이벤트라고 했죠. 예, 공격하는 거겠죠.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안 나오는 게 좋죠. 얘가 올라오는 대신 나머지는 다 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전 KPS. 자, 매출액이 4,280억, 전년 대비해서 4% 올랐고, 영업이익 743억. 예. 52% 올랐다고 그러는데, 뭐, 한전 KPS는 원래 잘 움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그냥 고점에서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내일 보는 거는 일단은 저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요거 한번 보고요. STX 그린로직스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이벤트가 터지면 STX 그린로직스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시장이 지금 미국장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상승세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